저는 거기서 딱 어떻게 좀 뭐가 홈런이 좀 나와줘가지고 극적으로 좀 역전이 되는 걸 맞아요. 좀 바랐었는데 아 정말 안 되더라고. 야구는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NC전에서 양현종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. 사실 네. 이 스프링 캠프 때 양현종 선수가 이제 여름이 되면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천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즌 초에는 사실 평균 자책점은 낮았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썩 좋지는 않았어요. 근데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. 그리고 경기 내용도 너무나 완벽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.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에이스다. 지금 양현종 선수가 리그에서 유일한 1점대 방어율을 가지고 있어요. 선두를 역시. 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죠. 정말 너무 잘 던져줘서 믿음직합니다. 타자들이 뭐 컨디션 좋고 뭐 해도 저는 제 볼만 던진다고 하면은 좀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. 네,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직구 제구도 괜찮았고 성우랑 리드가 워낙 좋아가지고 좀 쉽게 풀었고 뭐보다 이제 다른 때보다 초반에 이제 점수를 빼줘가지고 제 스스로도 편하게 던졌던 게 7회까지 던진 것 같아요. 제 스스로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해가지고 좀 8이닝 9이닝까지 한번 던지고 싶었었는데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뭐제 개인 기록 성적도 중요하지만 뭐제 주말에 앞으로 또 나중에 또 게임 있기 때문에 중간 투수들도 또 던지면서 감각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만하는 게 그다음에 뭐 저희 스스로 다음 게임도 있기 때문에.